다음 질문 갑시다. 피! 뭐 이렇게 이렇게 피곤해? 하연아, 뭐 이렇게 이렇게 피곤해? 내가 피곤해하는 애들한테 뭐 어디서 뭐 했어? 그럼 이비가 대답해 본잖아. 잤는데요. 니네 나이 때 8시간은 자야 돼. 그게 맞아. 잠 부족하지. 그치? 잠 한참 마를 때야. 내 나이 되면 잠이 안 나. 자, 그따가 갑시다. 자, 5번 갑시다. 5번 답 몇 번입니까? 네, 답. 어? 1번이 답이에요? 예, 한 번부터 먼저 갑시다. 예, 네, 답. 뭐요? 답이다 했던 거예요. 잠 못해요. 우리 학원에서 만든 교재라고 얘기했잖아.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만든 건데. 자, 내용부터 볼게요. 답은 1번이었는데요. The presence of peers, 또래의 존재가 makes, 만듭니다. Adolescents, 앞으로 많은 분들이다. 청소년이죠. 그치? 누가 아니라 성인이 아니라 청소년들로 하여금 만듭니다. 뭐하게끔? 빈칸하게끔. Take a risk, 이거 뒤에 뺐어야 되는 얘기 붙어있죠. 그죠? 위험을 감수하다 해야 되지. 그치? 니네 그러지 않니? 그 옛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들이 막 있는 차에 남학생이 혼자 타면 가만히 앉아있다. 근데 여학생이 한 명이고 남학생이 한 다섯 명, 여섯 명 있으면 막 장난치려고 해. 혼자 있으면 못하는데 친구 있으면 뭔가 하려고 그래. 그러잖아? 우린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객기라고 부르지. 그러다가 맞는 거야. 내가 예전에, 지금 아파트에 살지만 아파트에 살기 전에 선생님은 교복 입고 담배 피는 꼬라지를 못 보거든요. 내 눈앞에 보이면 난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누군가 나를 때리게끔 생기진 않았잖아요. 그치?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 생각이 왜 나는지 모르겠네. 옛날에 퇴근하고 딱 골목길 딱 들어갔는데 11시 반쯤이나 됐어. 근데 학생 한 명이 주택가인데 담배를 이렇게 아주 맛있게 피고 있는 거야. 교복을 입고. 그래갖고 올라가 이 새끼야. 오이씨 담배 안 꺼? 죽여버려. 니네 알지? 주택가는 기둥이 있고 문이 안쪽으로 좀 들어가 있잖아. 나는 걔 한 명만 봤거든. 뭐야 씨발 그러면서 이렇게 또 애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야. 얘까지 다섯 명이야. 다섯 명이. 그 짧은 순간에 내 머릿속에 두 가지가 떠올랐어. 도망가야 돼. 맞짱 떠서 뒤지게 맞아. 야 다구리에는 장사 없어. 알았어? 그래가지고 그래야 되나? 생각을 했어. 근데 맨 마지막에 나온 새끼가 짱인 것 같아. 키가 한 185는 되는 것 같더라고. 둠춤이 이만해. 근데 그 새끼가 나와서 나를 딱 쳐다보더라고. 내가 어떻게 했겠어? 나도 쳐다봤지. 자세를 딱 잡고. 그랬더니 담배를 딱 이렇게 쏘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네들이 가는 거야. 그래서 말하고 시키라! 어? 가야! 시키야! 딱 없어졌어. 딱 없어졌어. 죽을 뻔한 일이 있었어. 원래 또래들이 있으면 같이 개기게 돼 있어. 알았지? 그래서 난 그때 다시 한번 느꼈어. 나도 정상적인 얼굴은 아니구나라는 걸 그때 느꼈어. 얘들아 혼자 있으면 그런 거 하지 마. 니네가 학생이구나. 아우야. 자, 5번 가봅시다. 이거 우리 이제 이거 몇 번 문제라고 그래요? 40번이에요. 40번. 모의고사지 40번 문제. 외화문이라고 그러거든요. 항상 실험 내용이 나오죠. 그죠? 실험 내용이 나오고 이거를 요약할 때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으라고 그래요. 키워드 찾으면 됩니다. 40번은 무조건 맞춰줘야 돼. 40번은 여태까지 한 번도 3점이 된 적이 없어. 그냥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다.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한 연구에서 심리학자로 얘네들 여기서부터 보시면 되겠네요. 알았죠. 야 이거 사람 이름 나오고 이런 걸 읽지 마. 알았지? 아니 니네들이 로렌스 스탠블 얘 아냐? 템플 이거 알아? 대학? 모르잖아. 뭐 상관없어. 아니 다 개념시험 그냥 쭉 읽어. 그리고 어디 동사로 할 때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실험이 나오니까 보기 들어봐. 구조 분석 얘기해 줄게요. 글의 구조. 실험이 나오면 항상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찾아야 된다. 이 정도면 안 돼. 뭐요? 실험 목적. 실험 결과. 실험 목적이 뭐가 되는데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토픽입니다. 글감이에요. 실험 결과가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맨 마지막에 실험 결과 항상 나오는 거 알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뭔데? Found. 찾았습니다. Realized, 깨달았습니다. 뭐뭐를 보여주었습니다. Show, 이런 말 나오잖아. 그치? 항상 그 문장이 제일 중요한 거야. 했냐? 근데 실험 목적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한번 가보자. 얘네들은 나눴어. 일단 뭐부터 나오는데? 실험 방법부터 나와. 됐어? 목적이 지금 안 나와 있다고.
그냥 일단 정독할 수밖에 없지. 300 디바이드 하면 항상 뭐 찾아? 인투 찾아. 디바이드 A 인투 B. A를 B로 나누다야. 그냥 구문 알아야 돼. 디바이드 하면 뭐 찾아야 된다고? 붕어들아, 디바이드 하면 뭐 찾아야 된다고? 금방 얘기했잖아. 뭐 찾아야 된다고? 인투. 잊어버리지 말라고. 디바이드 A 인투 B. 그냥 아. 306명의 사람을 뭘로 나온다면 3명의 나이 또래 집단으로 나온대. 어린 청소년, with me 얼마 정도의 나이? 14살 정도의 나이. 그 다음에 old adolescent, 나이 처먹은 청소년이야. 몇 살까지인데? 19살까지. 됐나요? 그 다음에 성인들이요? 24세라든지 그 이상을 이제 세 집단으로 일단 나왔어. 어렵지 않죠? subject예요. 실험 얘기할 때 subject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그랬어? 실험 당하는 사람, 피실험자라고 그랬지. 단어 잊어먹지 말라고 그랬어. Subject는 주제, 주어만 이제 알고 있으면 안 돼. 실험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피실험자입니다. 그냥 실험 당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Subject가 다른 단어도 뭐 있다고 그랬어? 백성, 국민이라는 뜻도 있다고 그랬지. 뭔가 지배를 당한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Subject야. 그래서 Be Subject to 하면 또 뭐라고? 주어가 뭐뭐 하는 걸 당한다의 뜻이라고. 잊어먹지 말라고. 그냥 당하다 해야 돼. 피실험자들은 플레이드 컨트롤라이즈 드라이빙 게임을 했습니다. 컴퓨터 문제 게임을 했대요. 이니치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벽한 문장 나오는 거 문법 시간 했었었죠. 기억나야 돼. 아느냐?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야. The player, 게임하는 사람이 must avoid 피해야 돼. 크래싱을, 충돌을 반드시 피해야 돼. Into wall, 벽이에요. 근데 어떤 벽이냐면 등장한대요. 뭐 없이, 경고 없이 on the roadway, 길가에서. 그냥 벽이 갑자기 나타나면 그걸 피해야 된다고. 간단한 시험이래. 스타인베르크와 그 다음에 가르드너는 랜덤이 이 실험자들은 무작위로 활동을 했어. 몇몇 참가자들이 뭐하게끔 플레이어롬 중요한 건 이거죠. 혼자 게임하도록 참가자들을 배정했습니다. 또는 with two same age peers looking on 두 명의 같은 나이대의 친구들이 쳐다보게 혼자 하거나 또는 두 명의 같은 나이 또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도록 했다. 이건 결과가 똑같으니까 같이 묶어준 것 같아. 됐냐? 그 다음이요. All the adolescents, 나이 좀 처먹은 청소년들은 scored, 기록을 했다. 어? score는 점수를 기록하다의 뜻이 있는 거 알아? score,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말이잖아. 근데 니네 score라는 단어 자체가 숫자를 나타내기도 해. decade가 몇이야? 10인 줄 알아? score가 20이야. 그거 알아도. 알았냐? score 자체가 숫자의 의미가 있어. 아니, decade는 10이잖아, 10. 네, 또 뭐였지? 어, 더즌. 더즌은 얼마인 줄 아니? 12. 이건 12일 같아. 스코어가 뭐라고? 20. 그래서 얘네 단어들 다음에 S를 붙여요. Decades, dozens, scores, of 하면 뜻이 뭐냐면 수십의 라는 뜻입니다. 됐냐? Decades of, dozens of, scores of 또 뭐라고? 수십의. 됐어? 어. 자, 나이 먹은 청소년은 점수를 기록했는데 약 50%를 높게 기록을 했대. On index of risk driving, 위험 운전 인덱스 지수, 지표에서 when, 뭐 했을 때? their peers, 그들의 또래들이 were in the room, 방에 있을 때 50% 더 높게 점수를, 위험 점수, 그냥 위험하다라는 거. And you're driving only adolescents. 나이 어린 청소년들의 운전은 was fully twice as reckless. As reckless라는 단어 잊어먹으면 안 되겠네요. 무모한이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단어. 그냥 두 배나 더 무모했습니다. When what other young teens were around. 다른 10대들이, 어린 10대들이 were around. 주변에 있을 때 위험도가 어떻게 무모한 게 두 배나 더 되더라. 다음. In contrast, 이와는 대조적으로. 반대되는 결과를 나타낼 뜻은 말이죠. 그죠? In contrast. 대조적으로 성인들은 행동했습니다. 유사한 방식으로. 뭐랑 상관없이. Regardless of 뭐랑 관계없이. They were on their own. 그들 혼자 있든지 또는 observed by others. 다른 사람에 의해서 관찰되든지. 결국 이 말은 뭔데? 나이가 어릴수록 또래가 옆에 있으면 더 무모하게 되더라. 됐냐? 내가 아까 했던 말 뭐? 객기부리더라. 됐어? 또래 있으면 더 객기게 된다고. 됐냐? 그래서 답은 1번이었었죠. 요약문은 무조건 빨리 맞춰주셔야 돼. 됐냐? 그리고 실험이 나올 때 항상 뭐가 있어? 아이고, B. 실험군과 대조군이 있어. 두
두 개가 무슨 차이인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실험 나올 때는. 그냥 나머지 조건은 동일하게 해주되 분명히 다른 것만 하나만 바꿀 거라고. 되니 그 바꾸는 게 뭔지 찾으셔야 된다고. 그게 이 글의 핵심이에요. 되냐? 실험에서 다른 모의사 나왔던 거 말씀드리면 이런 거지. 어떤 곡물을 심었을 때 내가 더 많은 수확량을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한 농부가 실험을 해요. A에다는 옥수수를 심어, B에다는 보리를 심어. 그렇게 했을 때 나머지 조건은 동일하게 해줘야 돼요. 햇빛 일조량, 물의 양, 그 다음에 비료의 양 다 똑같이 해줘야 되라고요. 뭐라도 하나가 어긋나게 되면 그 실험은 절대 신뢰할 수가 없어. 됐어? 그거 꼭 알아주시고. 되냐? 두 실험군에서 바뀌는 게 뭐냐? 그걸 찾아내는 게 키포인트. 되냐? 또래가 있냐 없냐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어리냐 아니면 나이가 많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 차이점 찾았으면 답은 1번 찾았을 겁니다. 아래 지문의 전체 내용 파악합시다. 연구 소개요. 세 연령 집단에 이루어진 몇 명의 참가자들? 몇 명? 306명. 도래의 경로 없이 나타나는 뭐? 뭐? 아까 뭐 튀어나온다고 그랬어. 벽이라고 했잖아, 벽. 이게 뭐를 피해? 크러싱, 충돌을 피하는 컴퓨터 게임을 했다. 무작위로 실험 참여자들을 뭐하게 하거나? 혼자 게임을 하거나. 같은 나이의 또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게임을 하는 상황에 놓고 이들이 운전할 때 뭐를? 위험지수를 측정을 했다. 누구보다 누가? 성인보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또래가 옆에 있을 때 더 reckless, 무모하고 dangerous, 위험한 방식으로 운전을 한다. 됐나요? 빈칸 꼭 쳐놓고 보세요. 선지 분석 해석이요. A번 presence, 존재, take a risk. 원래 take a risk인데 복수가 돼서 어 빼버리고 리스크에 숨친 거 아니야. 그지? 위험을 감수하다 이든. 2번 presence, 존재, behave cautiously. 주의 깊게 행동하다. cautiously. 주의 깊게 행동하다. 3번 indifference. 얘들아, indifference는 love의 반대말이야. 사랑의 반대말이 증오라고 알고 있으면 안 돼.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알았죠?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indifference. 너네 들어봤지? 악플보다 무플이 더 무섭다. 들어봤죠? 그죠? 아니, 무관심하면, 아니, 너네 잘 생각해봐. 부모님들이 너네들한테 무관심하면 공부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 근데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야. 내가 너네들한테 무관심하잖아? 숙제 안 해왔어? 어. 단어 안 해왔어? 어. 이게 무관심이야. 제일 무서운 거야. 누군가 너네들한테 쓴소리 하는 사람들이 너네들한테 애정 있는 사람들이야. 알았냐? 그거 평생 살면서 잊어먹지 마. 알았죠? 너네들한테 쓴소리 하는 사람들이 진짜 친구야. 그런 사람들. 근데 당장은 듣기 싫잖아. 근데 정말로 나한테 도움 주는 사람들이야. 동영이가 머리를 하고 나왔는데 야, 족도 안 어울려 라고 얘기해 준 게 진짜 친구야. 아니야? 동영이 집에 와서 나 머리 안 해. 자, 그 다음 퍼펌 푸하기 그랬죠. 형편없이 수행하다. 센스는 부재, 뭐가 없음을 나타내는 거지. 부재, 없다. 엔조이 어드벤처스, 모험을 즐기다. 컴온, 흔한, 공통해. 액트 인디펜던트, 독립적으로 행동하다. 됐나요? 바로 끝이에요. 선택지 모른다고 했으면 안 됩니다. 넘어갑시다. 코, 코, 코. 단어에 코가 들어가면 뭐라고? 투게더의 뜻이라고 해요. 됐나요? 코어터, 공동저자. 사이클로지스트, 심리학자, adolescent, 청소년, mean, 평균이, mean, 평균이, 아 이건 되게 오랜만이야. 서브젝트는 피실험자, 컴퓨터라이즈드, 컴퓨터들, randomly, 무작위로, assign, 활동하다, 배당하다, participant, 참가자, peer, 또래, 친구, in contrast, 대조적으로, behave, 행동하다, regardless of, 뭐뭐랑 상관없이, 관계없이, observe는 관찰했다, 거기 들어봐, observe 세 가지 뜻. 첫 번째 관찰하다, 두 번째, 준수하다, 세 번째. 말하다. 잊어먹지 마시라고. 세 개. 관찰하다, 준수하다, 말하다. 고등학생 됐으니까 이제 그 정도는 알아도 돼. 알았지? 그 다음 프레젠스는 존재, take risks, 위험들을 감수하다. 복수지, 복수니까. indifference, 무관심이야. 알았죠? 무관심. 야 이거 해석하라고 그랬더니 씨 뭐 다르지 않다고 죽여버려. 디퍼가 맨날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어. indifference, 무관심. 그 다음 absence는 부재, 뭐뭐가 없음이라고 하시죠. 6번 가봅시다. 6번도 몇 번? 5번. 5번이 답입니다. 문제 읽어봤습니까? 펭귄 내용이죠. 그죠? 딴 새끼가 뛰어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딴 새끼가 뒤지면 안 들어가면 돼. 딴 새끼가 안 뒤지면 내가 그때 들어가면 된다. 됐냐?
자, 6번 빠르게 한번 볼게요. 6번 봅시다. There is a critical factor. 중요한 요소가 있대요. 중요한 요소라고 했으니까 뒤에 잘 읽어야지. 됐냐요? Determine, 결정해. Whether your choice, 너의 선택이 will influence, 영향을 미칠지 말지. That of others, 다른 사람의 대시갈 길만 선택이죠. 됐냐? 너의 선택이 다른 사람의 선택에 영향을 끼칠지 말지를 중요하게 결정하는 요소가 있대요. 그게 바로 뭔데? 시각적으로 보이는 결과다. 그 선택에 대해 시각적으로 보이는 결과다. 따봐봐. 내가 친구가 있는데 친구를 딱 봤더니 영어를 족도 못했더랬는데 멕시칸 다니면서 애가 점수가 올라가기 시작했어. 얘 점수를 내 눈으로 확인했어. 뭐? 시각적인 결과. 그럼 나 뭐? 멕시칸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근데 내 친구가 멕시칸을 다녔는데 영어 점수가 계속 떨어져. 내 눈으로 봤잖아. 안 가는 거야. 선택에 영향을 끼치는 거야. 됐네? 그거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가보자. 야, 이 글이 주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 여기 주제라고 써놨는데. Take the case of the Adelia Penguins 그랬어. 아델리아 펭귄의 경우를 한번 들어보자 그랬어. 선생님이 예전에 뭐라고 했었지? 예시가 나오면. 예시 앞 문장이 뭐라고? 내가 한 번도 얘기해 준 적 없어? 예시가 나오면 예시 앞 문장이 뭐라고? 주제문이라고. 그거 이전부터 말한 거야. 이게 주제야. 왜? 아델리아 펭귄 예를 들어보자고 그랬잖아. 그럼 연습 때 예시잖니. 그럼 예시 앞 문장이 주제인 거야. 뭔데?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 나의 선택이, 그건 뭐라고요? 눈으로 보이는 결과물이라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행동에 선택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 그래서 야, 나 이거에서 돈 많이 벌었어. 돈 많이 벌어 통장 보여줘. 그럼 그 사람이 떠나는 거라. 나 돈 많이 벌어서 아무리 얘기하면 뭐해. 결과물이 안 보이네. 돈 많이 벌었어 그러는데 막 걸어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막 그래 봐. 그 사람 말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잖아. 갑자기 애가 버스 타고 다니고 벤츠를 타고 다니고 결과물이 눈에 보이잖아. 그냥 그럼 내 선택에 영향을 끼치는 거야. 펭귄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요? 펭귄이죠. 종종이요, 스트롤이라는 단어요. 거닐다의 뜻이야. 알았지? 자, 종종 발견되어지는데요. 거니는 게 large group, 아주 큰 무리. 펭귄은 무리 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Toward 뭘 향해서요? The edge of the water, 물의 가장자리입니다. edge요. 뭐 하기 위해서? 음식 찾기 위해서. Yet, 하지만 danger,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 어디에? 아, 얼음처럼 차가운 물에는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 위험 얘기가 나와야 되겠네. 거기에는 누가 있는데? 한 예비야, for brand, 한 가지 예를 들면 leopard seal이 있다. 표범 물개가 있다. seal, 물개. 나 봐봐. seal이란 단어, 단어도 다른 거 알고 있는 사람. 밀봉하고. 밀봉하다. 그거 제일 중요한 거. seal, 밀봉. 도장이란 뜻도 있어. 도장 찍다. 도장. 됐냐? 그 다음, 니네 요즘도 하냐? 겨울방학 되기 전에 학교에서 크리스마스 seal 판다라고 얘기하잖아. 우표처럼 이렇게 생긴 거. 그거 들어봤니? 들어봤어. 그것도 씰이야. 스펠링 똑같아. 알았죠? 결핵환자를 위해서 파는 거 있거든? 목표처럼 생긴 거? 그게 크리스마스 씰. 한 예비어 표범 물개가 있어요. 뭔데요? 얘 위험 덩어리입니다. 알았죠? Which likes to have penguins for a meal. 식사로서 펭귄을 먹는 것을 좋아하는. 해물을 먹다 해도 쓸 수 있어요. 그냥. What is Adelaide to do? Adelaide 그럼 뭘 할까요? 펭귄은요. 펭귄의 해결책은 to play the waiting game. Waiting game을 시작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가 성공하는 거죠. They, 그들은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By the edge of the water, 물가에 가가지고 기다려. Until, 뭐 할 때까지 기다려? 그들 중에 한 마리가 포기하고 뛰어들 때까지. 다 배고파 죽겠어. 먹을 거 찾아야 돼. 근데 다 배고파서 죽고 먼저 뛰어들어 쳐다보고 있는 거야. 알았냐? 거기서 못 기다리고 뛰어드는 놈이 이제 그걸 보고 판단하게 되는 거지. 그지? 자, the moment that occurs, 그것이 일어나는 순간, 그것이 일어나는 순간이 뭐냐? 한 마리가 못 참고 뛰어드는 거야. 이게 일어나게 되면 the last of the penguin, 펭귄의 나머지는요, 지켜봐요. With anticipation, 기대감을 갖고 to see, 알아보려고요. What happens next,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됐냐? 그걸 쳐다보는 거야. If 만약에 the pioneer, 개척자라는 뜻이고요. 아까 기다리다, 지치다, 제일 먼저 뛰어든 새끼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 개척자가 살아나면, 즉 물개가 없어. 거기 들어가서 물고기 졸라 맛있게 먹고 있어. 그러면 모든 그 밖에 다른 모든 애들은 따라합니다. follows, 그 과정을 따라한다. 다 뛰어들어. 됐냐? 근데 if 만약에 그 개척자가 맨 처음에 뛰어든 놈이 perish는 멸망하다, 소멸하다, 망하다 이 뜻을 갖고 있어. 됐냐? 얘가 소멸한다는 얘기는 뭐야? 잡아 죽어서 없어진다는 얘기야. 물개한테 먹이가 된다는 얘기지.
그렇게 되어버리면 걔네들은 터널이 돌아설 겁니다. 니네 같으면 뛰어들리냐? 저 새끼 먹었으니까 나는 배불러서 안 먹겠지 하고 뛰어들 거야? 아니잖아. 나도 죽어. 됐어? 돌아섭니다. 한 마리의 펭귄의 운명이 바꾼 겁니다. The fate of all the others. 다른 나머지 펭귄들 전부의 운명을 바꾼 겁니다. 걔가 살아나오면 다 뛰어들. 걔가 죽으면 다 다시 되돌아. 대님. Their strategy, 그들의 전략은 You could say, 넌 말할 수 있어. 뭐라고요? Learn and live. 배워서 산다. 배운다는 얘기를 못해. 관찰하고 나서. 내 목숨을 구할 수 있잖아. 됐냐? 그거 얘기합니다. 첫 번째 문장으로 다시 가봐. 여기까지 다 예시였잖아. 첫 번째 문장에 뭐라고 써있어? 결정적인 요소가 있다. 결정하는 뭐인지 알지? 너의 선택이 영향을 끼칠지 말지. 다른 사람의 선택. 즉, 가시적인 결과. 그 선택의 가시적인 결과. 가시적인 결과 뭐? 들어가서 맛있게 먹고 있네? 나도 뛰어들어야지. 얘 죽고 피가 흥건해지네? 집에 가야지. 이거요. 했나요? 그래서 이거 원래 문제 이거 핑칸이었었어요. 알았었죠? 여기 다 핑칸으로 했었다. 됐냐? 답은 5번이었습니다. Follow another section only when it's proven safe. 그것이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다른 놈들의 행동이 따라오게 됩니다. 됐어요? 다음 내용 아래 봅시다. 주제예요. 당신이 하는 선택들의 뭐요? 비서브 가시적인 결과들이 다른 사람들의 뭐요?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펭귄들이 먹이로 찾으러 어디 아이스 워러라고 아까 그랬었지? 차가운 물에 들어갈 때 서로 눈치 보며 무슨 전술? 대기 전술. 기다리는 게임. 대기 전술을 펼친다. 한 마리가 포기하고 물에 뛰어든 후 뭐 하면? 안전하면, 세이프하면 나머지도 따라 물에 들어가고 뭐 한다면? 페리시, 죽는다면 들어가지 않는다. 그녀 한 펭귄의 뭐가? 페이트, 운명이 다른 펭귄들의 행동을 바꾼다. 됐나 여기까지? 1번 선택지요. Occupy a rival's territory for safety. 안전을 위해 경쟁자의 영토를 차지한다. Discover who the enemy is and attack first. 누가 적인지를 발견하고 먼저 공격한다. Share survival skills with the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와 생존 기술을 공유한다. 4번, support the leader's decision for the best results. 최고의 결과를 위해서 지도자의 결정을 지지한다. 5번, 타인의 행동이 안전하다고 증명될 때에만 그것을 따른다. 됐어요? 답은 5번이죠. 뒤에 단어예요. Critical, 중요한, 결정적인 이라는 뜻이죠. Determine은 결정한다. Visible,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Stroke, 거닐다. Await는 기다린다. Occur는 발생하다. 얘들아, Occur. 대표적인 일형식 동사 됐어? 자, 동사야. Anticipation, 기대. Pioneer, 발음 조심하세요. Pioneer 아닙니다. Pioneer야, 개척자. Destiny, 운명입니다. Strategy는 전략. Waiting game, 눈치작전입니다, 이게. 눈치작전이에요. 기다리는 거야. 알았죠? 눈치작전. Turn away는 몸을 돌리다. 그 다음에 alter는 바꾸다, 변경한다. 됐냐? 아래 숙제해 보시면 고생들 했습니다.